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착한 일만 하다가 살아간다는 새끼를 그놈이 거친 조직에 넣어서 어쩌는 놈이 내 새끼를 아빠 안녕. 미안해. 이렇게 아픈데 오빠 혼자 있게 해서 정말 미안해. 우리 오빠 혼자 못 보내요? 안 돼요. 우리 오빠 혼자 못 보내요? 안 돼요! 안 돼요!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시냐고요? 아빠, 새엄마가 이상해요. 빨리 좀 와보세요. 오빠, 나 어떡해? 오빠가 그렇게 떠난 줄도 모르고 나 그 집에서 웃고 살았어. 나 어떡하지? 이슬아 어제 안 들었어? 네. 아무리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나갔어요. 집에서 입던 옷에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나갔어요. 뭐라고? 아니. 어머니. 아버 얼른 나가서 애미 찾아봐. 빨리. 지란아 할머니 얼른 모셔. 네. 내 걱정 말고 얼른 애미 나가서 찾아. 얼른. 예. 할머니,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? 여보세요? 어머, 안녕하세요. 네? 수명이요? 여기 안 왔는데요? 아, 예. 저 혹시 오게 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세요.
누군데 순영이 찾아? 순영이 신랑. 순영이 신랑이 왜 여기서 순영이 찾아? 뭔 일 있는 건 아니겠지? 몰라. 목소리가 좀 다급한 것 같기도 하고. 외시모님 댁에도 안 갔고 대체 어디 간 거야? 당신 모를 거예요.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게 세상 떠났는지. 나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가족들한테 인사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갔어요. 그 마음 당신이 안다고요?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 떠났는데 난 이 집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. 그런데 당신이 내 맘 안다고요? 감옥에 쳐 넣을 거야. 이런 악연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을 거야. 순영이 앞으로 어떡해? 순영이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돼. 내가 너 네 서방 잡아먹은 이 외수 집에서 설마 안에 계속 살아갈 생각은 아니겠지? 당장 침